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27편 14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맞이한 어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불평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장정만 60만 명을 인도해야 했던 모세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광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고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어찌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모두 그분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행해 주십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한 성경의 인물들은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습니다. 모세도 이사야도 수없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제발 주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뭐라도 해주십시오. 결국 중요한 것은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 그분이 당신을 향해 빙그레 웃으시기 전까지 다른 일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람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있으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해 주세요. 저는 그것을 보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염려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신자에게 있어 염려는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아니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어떻게 근심과 걱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번잡하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온갖 머리를 써서 일을 해보려 문제를 풀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오직 그분만을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일어나게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는 사라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먼저 당신과 대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먼저 당신을 찾습니다.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가만히 있겠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당신의 빙글에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웃는 모습이 저의 힘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